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겼냐? 제 주소. 아, 저 끝까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쭉. 자, 성 씨. 저. 네. 자, 나의 여기 이름. 이름. 나의. 생일은. 직장 다녀? 저요? 네. 직장에 변동 없었어? 응? 저는 괜찮았어요. 우리 몸 좀 많이 아파야 되는데 괜찮았어? 아, 몸이요? 좀 잔병치레 좀. 사주로 보면 네. 중년에는 부모복이 없다, 네가. 응? 어? 아. 네가 이제 일찌감치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집에서 나와서 독립성이 강해야 되는데 네. 지금 결혼했어? 네, 결혼했어. 걔는 애도 있어? 아니, 없어요. 부모님들이 괜찮아서 부모하고 일찌감치 떨어져야 되고 한부모 밑에서 커야 되는데 부모님도 괜찮았어? 이혼하시긴 했는데. 그렇지. 부모 양부모 밑에서 네가 살 수가 없어. 이 외로운 사주가 있는데 네가 상축살이 들어서 네가 네. 부모가 둘이어야 돼. 아버지가 둘이든 엄마가 둘이든 조시 부모를 일찌감치 나와서 네가 양부모 밑에서 가든 아니면 네가 어디 업동이로 가든 네가 그래야 되는 사주인데 사주로 보면 네가 독립성이 강하고 야무진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네가 삼재가 들어서 마음이 수살하고 안 풀리는 형국이야. 몸도 좀 아파야 되고 직장을 당했다 그러면 네가 직장을 잘 끝까지 당해야 돼. 지금은 네가 뭔가를 자꾸 싱숭생숭 안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공성이 많아. 그리고 원래는 사주팔자로 보면은 회계 쪽 자네 뭐 돈 만져? 응? 아, 네, 저 은행 나와요. 은행? 네. 은행은. 사주, 학교 졸업하고 계속? 네. 네가 그래서 감정이 되었구나. 네가 은행 받으면은 네. 직장으로서는 조금 네가 내년 수에는 변동 변화가 보일 수 있어. 근데 회사로 옮기거나 직장으로 옮기는 건 괜찮아.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네가 잘못 다른 걸로 해본다든가 삼재팔란으로 괜히 그랬다가는 네가 쪽박날 수 있어. 투자, 부모 동기간에 투자 아니면 누가 같이 뭘 해본다든가 아니면 집을 산다든가 이러면 낭패수가 들어와. 아, 괜히. 투자하면 안 돼요? 응, 얘기하면 투자하면 안 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저 1년 좀 못 됐어. 진짜? 얼마 안 됐네? 네. 근데, 3대 때만이라고 조금 시끌사끌 할 텐데, 네, 부부간에 괜찮아? 네. 전 좀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좀 남편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싸웠어? 바람 폈어? 바람 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결혼 전이랑 이제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막 씀씀이 같은 것도 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좀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돈을 자기 돈처럼 막 갖다 쓰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연봉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남편이. 근데 막 그 연봉도 금방 오를 거라고 그랬었는데 안 오르고 다 좀 거짓말이고 이래서 좀 실렸나 봐. 아 응?
이름. 나이. 동갑이야? 네. 생일은? 야, 네 신랑도 사주가 이, 응? 고집 동머리가 세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니까 뭐 너한테 약간의 뻥 쳤나 보지. 어? 뭐 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랬나 본데. 야, 근데 네. 이제 결혼해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얼마나 됐어? 연애도 1년 정도.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후로 해? 어? 결혼이 무슨 뭐 장난이냐? 응? 선생님 봤을 때 이혼수 없어. 어? 저, 제가요? 응. 네가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고 나와. 신경님이 참으래. 네가 신랑한테 권태기 느껴졌나 보다. 아, 응?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막 저도 이제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가 아닌데 제가 집안일을 다 혼자서 하거든요. 근데 자기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는데. 야, 남자도 그러지. 뭐 남자들이 어? 집안일 잘하고 막 그런 남자들 몇이나 있냐? 좀 도와는 줄 수 있잖아. 신랑이 뭐 네가 꼬드겨 좀 일 좀 하라고 어? 그리고 애교 좀 부려 이거 좀 해줘 그러면서 오빠야 이렇게 좀 해줘 자기가 뭐 좀 해줘 이렇게 좀 꼬드겨야지. 애교를 부려? 애교를 부려서 조금 시켜. 나도 힘들다 그러고 무겁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진짜 손 하나도 까딱도 안 해. 그런 걸로 이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 너 뭐가 그렇게 힘드니? 야, 가정주부도 다 그러면서 살림하면서 돈 벌고 다 그래. 어? 그런 게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든 건 어떻게 살 거야? 니네 애기 없지? 네. 어? 니네 애기 낳고 그러면 더 힘들어. 더 많이 싸울 수 있어. 애 때문에도 싸워. 이러니 저러니 양보심 없으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냐? 어? 그래서 이혼할까 어? 했는데. 밥 먹듯이 요즘 애들은 그냥 조금 힘들면 이혼이야. 어?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냥 어? 좀 살아보고 결혼식이나 하지. 뭘 급해갖고 1년밖에 연애 안 돼. 연애도 1년밖에 안 했다면서. 어? 금방 이혼, 저기 결혼하고서 이혼도 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러냐? 그 사상이 너가 잘못된 거지. 이제 1년도 채 안 돼갖고 너한테 빨간 줄 가 있고, 어? 여러 남자가 호적에 올라오면 좋겠니? 너 혼자 살 수도 없는데, 어? 누군가 그 인물이야. 누가 너 나 혼자 놔두겠냐? 누가 또 어떤 남자라도 들어올 텐데, 조금 힘들면 또 안 살 거야? 어? 그리고 니네들 점집에 어? 사주 갖고 와서 궁합도 안 봤지? 네, 안 봤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런 풍파가 있는 거야. 결혼 운도 없었어. 없었는데 니네들이 지금 삼재 지금 원진 작년에는 원진이요. 어? 너희들 상충이 들어서서 지금 삼재 니네들이 풍파를 맞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니 신랑이 밖에서 너 니가 밖에서 어? 구설수가 없으면 손재수가 없으면 집안의 부부가 결혼하고 좋은 이 끝에 문서를 지고 너희들이 지금 어? 개빡이 나는 거야. 네가 참아야 돼. 참아야 되고 선생님 봤을 때 네가 철이 없어. 어? 조금만 힘들면 안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사는데 네가 앞으로 어떤 성공을 하겠어? 이제 시작이면서. 그래 안 그래? 선생님 봤을 때는 너희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의견 충돌이 나고 안 살고 싶고 괜히 화살이 밖에 스트레스가 지금 신랑한테 가 있고 신랑은 너한테 가 있고 서로 그래. 일이 바쁘긴 해. 그러니까 네 마음을 가다듬고 어? 알았지? 해보고 안 돼도 안 되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 다시 찾아와. 그때 선생님이 네 편을 들어주지만 오늘은 내가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노 땡큐야. 알았지? 어? 약속할 수 있어? 네. 너 믿는다. 어? 네. 잘할 거라고 선생님 믿을게. 네. 그래. 힘들면 다시 선생님 찾아와. 나중에 어? 남편 데려올게요. 그래. 남편 데려와서 선생님이 남편도 조금 얘기해 줄 부분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 너 네가 먼저 달라져. 내가 먼저 달라지고 조금 변해봐. 그리고 조금 너무 버겁다 안 된다 그때 또 선생님한테 콜해. 그러면 선생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고 좀 그렇게 할 테니까
뭐든지 만들어가는 거야. 팔자는 안 변하지만, 네. 어? 우리가 해년, 1월 1시, 우리가 태어난 내 팔자에 들어있는 거를 피해갈 줄 알아야 돼. 알았지? 네. 니네가 올해 삼재 같으니까 부부 쌍삼재에 니네가 문서를 지면 안 돼. 부부들이 문서를 졌잖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결혼하고 나서 더 뒤집어지는 거야. 알았지? 네. 노력해보자. 네. 그래, 잘 가. 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